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요, 고양이는 털갈이를 시작합니다. 겨울철에 몸을 보호하던 속털이 빠진다는 의미로 살벌하게 털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 털갈이의 시기는요, 실내의 심한 털날림을 유발하고 그루밍 과정에서 과도하게 죽은 털을 먹어서 헤어볼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또 비만하거나 노룡묘들은요 제대로 죽은 털을 그루밍을 통해 제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몸 손질의 기본인 브러싱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싱은요 항시 고양이가 릴렉스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고요, 끝마치면은요 항상 간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브러싱을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양이와 즐기는 스킨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싱 간격은요 보통 단모종의 경우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모종은요 털이 엉키지 않도록 되도록 매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브러싱에 익숙해지면은요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이런 고양이가 되고요, 턱이나 엉덩이 혹은 발톱이나 이빨, 귀를 관리할 때도 크게 거부하지 않는 그런 고양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핸드브러싱이고요, 예민하거나 브러쉬에 거부감이 큰 고양이거나 피부가 약한 노령묘에게 적합한 브러싱 방법입니다. 주인의 손을 직접 이용해 하는 브러싱이므로 거부감이 적으며 자극 또한 적고 피부의 이상을 빠르게 발견이 가능한 이런 방법입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며 얼굴을 쓰다듬어 릴렉스 시켜줍니다. 분무기로 양손에 물을 듬뿍 적셔줍니다. 머리부터 털의 흐름에 따라 목을 지나 어깨를 거쳐 등을 따라 엉덩이 쪽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엉덩이 쪽에서 머리 쪽으로 털을 세워가며 쓰다듬어 줍니다. 손을 적셔가며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마지막에 결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끝났죠? 다음 두 번째는 고무 브러싱. 부드러운 고무나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러버 브러시는요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자극이 비교적 적고요, 또 부드럽게 빗기만 해도 죽은 털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주로 털이 짧은 샴이나 러블 혹은 코숏에 적합한 브러싱 소재입니다. 러버 브러쉬와 브레싱 스프레이를 준비합니다. 브레싱 스프레이나 컨디셔너는요 정전기를 방지하고 고무 브러쉬가 털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털에 윤기를 더해주게 됩니다. 고양이가 릴렉스할 수 있도록 머리와 목을 잘 쓰다듬어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스프레이를 고양이 몸에 두어 군데 뿌려주시고요, 털을 방향에 따라 등을 천천히 브러쉬해줍니다. 이때 브러쉬는요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양이가 거부감을 표현하면은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진행해줍니다. 털을 세우듯이 역방향으로 브러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대로 브러쉬를 해주며 털을 정리해줍니다. 머리와 얼굴을 브러쉬해줍니다. 이때 이마와 뺨을 앞에서 뒤쪽으로 올백하듯이 넘기며 부드럽게 해줍니다. 고양이를 뒤에서 앉듯이 한 후에 아래로 고양이 배를 마사지 해주듯이 브러쉬해줍니다. 이건 너무 싫어하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배를 깔고 눕힌 상태에서 한쪽 앞발을 들고 배와 옆구리를 브러싱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준 후 마지막으로 손으로 털을 결을 따라 이렇게 마사지해주며 마무리해줍니다. 장모종의 경우는요 빗으로 브러싱을 해줍니다. 장모종은 헤어볼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자주 브러싱을 해줘야 합니다. 자극이 적은 고무가 달린 슬리커를 사용해도 좋고요, 일자 빗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슬리커를 사용할 때는요 자극이 적게 약하게 잡고 천천히 결을 따라 부분 부분 쓸어내줍니다. 절대로 이때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역시 브러싱 스프레이를 뿌리면은요 조금 더 부드럽게 빗질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머리를 쓰다듬어 릴렉스를 시켜줍니다. 그 후에 등의 털을 조금씩 빗어주는 겁니다. 한 번에 넓은 면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요, 엉킨 곳을 조금씩 풀어가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엉덩이에서 반대쪽으로 다시 빗어주며 죽은 털을 솎아줍니다. 얼굴은요 빗의 촘촘한 부분을 사용하여 짧게 잡고 이마와 뺨을 중심으로 해줍니다. 역시 조심해서 빗어줍니다. 꼬리도 역시 세심하게 빗어줍니다. 털이 잘 뭉치는 겨드랑이 부분을요 뒤에서 안은 후 한 발을 들어 올리고 빗어줍니다. 허벅지 안쪽도요 털이 잘 뭉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턱 밑에 가슴털도 얼굴을 받친 채 세심하게 빗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결을 따라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늘은요 집사가 직접 브러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평소 브러싱 도구를요 고양이 집 근처에 두어 낯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 브러싱을 마치면은요 간식을 조금 주어 포상을 해주면 다음 브러싱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싫어하면요 바로 그만두고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다음엔 정말 브러싱 근처도 못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브러싱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